반갑습니다. 고일 내신 신상호 편. 이번 시간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관동별곡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전 씨가 수업할 때 뭐뭐 별곡, 뭐뭐 사, 뭐뭐 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냥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관동 노래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갈래 보시면 기행가사, 양반가사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들 이 관동별곡에 갈래가 가사라는 장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갈래상의 특징을 가지고 보기를 구성한다고요. 그러면 가사가 뭔지 이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요, 가사를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내려놓지 않고요. 정의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조선시대 시조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전통적인 시가 양식의 한 종류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크게 설명을 할 건 없는데 가사하면 어떤 문장들이 만들어지느냐. 사음보 연속체라는 설명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시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시조는 어떻습니까?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 글자 수가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음보예요? 사음보죠. 시조는 가사와 똑같이 사음보로 이루어지는데 얘는 세 줄로 끝나요. 짧아요. 그런데 가사는 사음보로 이루어지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그 길이에 제한이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조와 가사를 구분할 때 사음보는 공통점. 근데 사음보로 이루어진 짧은 거 시조, 긴 거 가사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그 다음 가사 하면 이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정격 가사, 변격 가사라는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놓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가사 작품이 가장 마지막 줄이 시조의 종장 3543과 형태가 유사하면 정격가사, 이거랑 형태가 많이 달라지면 변격가사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격가사는 다시요, 시조의 종장과 형태가 유사한 거, 같거나 유사한 거, 다른 거 변격가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가사는 대부분 다 정격가사, 후기로 갈수록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변격가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동별곡은 조선 전기 정격가사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기행가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현대글에 기행문 생각나십니까? 즉 기행하면서 쓴 가사라고, 여행하면서 쓴 가사라고요. 그러면 이 작품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용 전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기행문의 3요소 뭡니까?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가사도 여정,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보고, 듣고, 그 다음 느낀 것을 내용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양반 가사라는 것, 양반이 썼다. 그죠? 그 다음 성격 보면 서사적, 서정적, 비유적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건 유교적. 유교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풀라 그랬죠. 충 아니면 효예요. 여기서는 충으로 풀면 됩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의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도교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 종교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도교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도교, 이 시 속에 신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 나오면 무조건 도교,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이 시가의 특징 보겠습니다. 여정, 장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산수, 풍경, 산수는 자연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고사가 활용되는데 옛날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정서를 표현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속이 나오고 느낌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자의 정서적 추이와 갈등이 함축되어 있다. 정서적 추이라는 것은 정서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등, 자 소설도 아닌데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100%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나오면 그 다음 내용 뭐 나와야 되는데요? 해결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시적 화자의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찾으시고요.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찾아놔야 합니다. 관동벽을 꼭 나올 때마다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3, 4조 사음부의 율격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 영탄 감탄사가 사용됐다고요. 대꾸법, 은유법, 직유법 등의 표현 방법이 사용됐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사용됐는지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우리말, 순우리말이 많이 사용됐다.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주제 보시면 관동지방의 절경유람과 연군 선정의 포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온다고요. 절경이 뭐냐면 겁나 좋은 경치요. 이것을 돌아본다고요. 그 다음에 연군이 뭐냐면 그리워할 연자 임금군자 자연 구경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선정의 포부 선정이 뭐냐면 정치를 잘 베푼다. 백성을 잘 다스린다. 그런 것에 대한 다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사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강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시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자, 제가 전부 다 왜? 사음보가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갈래적 특성 설명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음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보면 뭐냐면 강호의 강호가 뭐였죠? 자연요. 자연 속에서 병이 깊어서 중림에 똑같습니다. 자연요. 누웠더니 그러면 줄이면요. 자연 속에서 생활했더니입니다.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겨준다고. 여기서 관동 800리 방면이 뭐냐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했다고요. 관찰사로 누가 나를 임명했다고요. 관직에 앉혔다고요. 누굴까요? 임금이 자연 속에서 놀고 있는 나를 강원도 관찰사로 앉혀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정도 생각해보세요. 맡겨주시니 어와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야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병이 깊다라고 했죠. 병이 있어서인데 죽을 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이렇게 죽을 병인데 임금님이 너 관리해 이러겠습니까? 이거는 실제 병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 천석고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석고 황요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너 이래 이렇게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병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요. 이제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임명장 받고 인사하고 부임해야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 나옵니다. 표현 방식을 반드시 묻습니다. 연추문 들이달아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설다. 여기까지가 임명장 받고 나오기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짧게 표현했다고요. 문 두 개 나오고 나니까 하직해요. 하직 인사 누구한테요? 신하로서 임금한테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한다고요. 그럼 부인 과정을 단어 두 개 연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 방법이 뭐냐면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략과 뛰어넘었다는 거죠. 비약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다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의 속도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이런 표현 씁니다.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임명장 받고 임금한테 인사하고 물러나니까 옥절이 앞에 설다. 옥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극에 보시면 관리가 행차할 때 앞에 여러 가지 깃발이 있죠. 그거라고요. 행차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임명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임명받아서 일할 곳으로 가지요. 그게 바로 부임지에 가는 과정이 드러난다고. 이거 역시 생략과 비약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약이 여기로다. 끝났습니다. 얘 부임했어요.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약 강원도에 어떠한 지역이에요? 강원은 한 지역이에요. 그게 평구역이 어느 지역을 뜻한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장소를 지나 이 과정을 거쳐서 부임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뭐 생략 모든 과정이 생략과 뛰어넘기 비약되었다. 그래서 임명과 부임 과정을 빠르게 전개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 부분 나오면 늘 요 표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소양강 나림물이 어디로 든담 말고 시적하자가 소양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천의 소양강요.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고신 거국이 백발도 하도할샤.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죠. 하도할샤 뭡니까? 많기도 많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전시가에서 백발은 흰머리요. 흰머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근심 걱정의 의미, 하나는 뭐 늙음의 의미라고. 그러면 여기서 백발은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 앞에 걸 보시면 됩니다. 고신 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로운 신하 이런 뜻이고요. 갈것자 나라국자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의 백발이에요. 임금 곁을 떠나는 거지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닌데 이런 용어를 썼어요.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면 늙음을 한탄하겠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근심 걱정이죠. 여기서 백발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의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여기서 우국, 지정 이런 한자성어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자성어가 우국지정, 그 다음에 연군지정 드러날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 우국이고 어느 부분에서 연군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정애의 포부가 드러난 부분 명확하게 짚으셔야 합니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쥐입 밤 개오새와 북간경에 올라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에서 밤을 새고 어디 갔다? 북간정이라는 장소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전시가에서 뭐뭐정, 뭐뭐대, 뭐뭐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어떠한 장소구나. 북간정이라는 장소에 올라보니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일 것도 같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드러내냐? 삼각산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김제동이란 연예인이 자주 가는 산 뭐죠? 북한산이요. 북한산. 북한에 있는 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산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 서울에 누가 있는데요? 킹, 임금이 있다고.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워할 연자 임금군자 연군 지정의 뜻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앞에는 우국, 여기서는 연군 지정요. 그 다음 또 시적하자가 뭘 생각하느냐. 궁왕 대궐 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청고의 흥망을 안한다 모른단다. 자, 궁왕, 궁예요. 궁예. 나는 미륵이니라 이러면서 안대쓰고 한 사람 있죠. 4달러 그 아저씨요. 궁왕 대궐. 그러니까 궁예가 한 나라를 이끌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대걸이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작 까마귀와 까치만 울고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적화자가 천고흥망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는 새들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가 나타났느냐, 어떤 책을 봐도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생 무상요. 여러분들 와닿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허무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궁왕이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새 우는, 풀떼기 나고 새 우는 이런 것밖에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런 거죠.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답은 이렇게 해야지 허무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느끼세요. 자, 그 다음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회양 옛 이름이 마초와 같달시고 급장류 풍채를 곧혀 아니 볼게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자, 여기서 표현 방법은 옛날 이야기 고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사냐? 중국에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회양이라는 지역의 관리가 급장류인데요. 너무 백성들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양이 정말 태평천하처럼 잘 흘러갔어요. 그거를 여기에 활용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현재 있는 위치가 회양인데 중국의 그 회양과 이름이 마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회양의 급장류가 잘 다스렸듯이 내가 있는 이 회양에서 그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볼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 급장류는 옛날 사람이에요. 중국의 옛날 사람. 그런데 지금 이 회양에서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게 라는 것은 그 급장류처럼 나도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선정애의 시적화자의 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활용해서? 회양고사라고 합니다. 회양고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선정애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동별곡의 서사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르냐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총 파일을 4개의 영상으로 제작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사였고요. 다음 장면부터는 실제 관동별곡의 하이라이트, 이 아이가 정철이요 브이로그 찍는 장면, 노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